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 학과 증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학생 모집에 애를 먹는 지역 대학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단 물류가 막히고 공장이 가동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며 아쉽게도 선두권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대학의 몰락이 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반도체 학과 증원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학과 인원을 증원하되 수도권과 지방대학 각각의 증원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지역 대학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학들이 정원 이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에다가 그 정원을 늘려줄 경우에 지방대는 더 어려워질 것. 실제로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은 이미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가운데 양축으로 꼽히는 전남대와 조선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30곳 가운데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이 목표라면 기존 학과들로 융복합 전공을 만드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서울의 지금 현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라. 그러니까 다른 과 정원 줄이고 여기 늘려라.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 지역과 낙후 지역 대학을 우선하라고 교육부에 건의했고,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올바른 증원 방향은 지역 대학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인 한솔 현장 소장, 백솔 대표에게 징역 7년 6개월 등을 구형하고 현대산업개발 공모부장과 안전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부실공사로 사상자를 냈고 원하청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며 동발이 무단 해체는 하도급 업체가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를 감정한 전문가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판은 다음 달 11일 다시 열립니다. 오늘 비가 지나면서 날이 종일 흐리겠고요.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종일 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의 물류장은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포화 상태에 다다랐는데요. 생산을 해도 쌓아둘 곳도 출하할 곳도 없어 공장 가동률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산단의 한 석유화학 제조기업의 야적장이 출하되지 못한 컨테이너와 제품으로 꽉 찼습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인근의 협력업체에는 운송 일정을 놓친 컨테이너와 탱크가 쌓여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해외로 이제 수출이 나가야 되는 저희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이 화물들은 벌써 정해진 일정을 놓치고 있는 화물들이에요. 한국산업담지공단은 파업 여파로 여수산단 기업들이 재료 수급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어 공장 가동률을 많게는 50%까지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적체를 해놓는 거고 그 적체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화물차가 바쁘게 오갔던 광양항 일대도 일주일째 적막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인근의 야적장도 차량 운행이 뚝 끊겼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파업 여파로 일주일간 총 9만여 톤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어제도 광양항 터미널 입구와 여수산단 물류 거점 지역 등에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며 파업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전남지역 진보단체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의 문제는 교섭할 일이, 간섭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 화물 운송은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잇따른 협상 결렬로 파업이 길어져 산업 물류가 마비 수순에 이르면서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잠정 합의문이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됐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과속,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나온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전국에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광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참정권도 박탈했던 만큼 시민단체들은 찬반 투표제라도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지역 무투표 당선인은 무려 63명.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과 정책 등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로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또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도 무투표 당선의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법을 아예 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찬반 투표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이나 다단계 어떤 질서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선거법 개정 논의 등을 실제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출발이길 바라는 그런 용도의 마음.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것은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일당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책임을 느끼고 법 개정 등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쌀 추가 시장 격리와 근본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먼저 시행된 2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 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kg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폭락했고 농협 창고 쌀 재고도 7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78%나 증가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돼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였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자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빈집이, 주변 상가에는 폐점과 임대 편말이 늘어갑니다. 한때 여수의 중추 신도심이었던 여서동의 모습입니다. 인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소멸도시랑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나갑니다. 장사가 죽습니다, 지금. 지난 한 달간 이 동에서 빠져나간 주민은 무려 186명. 여수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감소세가 농어촌 오지를 넘어 도심 주택가로 확산하는 건 중소도시에선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 그렇게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9일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라남도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특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지역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제시하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는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렇게 이제 오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군만 귀농, 청년, 교육 분야 6건의 투자 계획 사업을 직접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 여수 등 시 지역도 광역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 사업에 함께할 여지가 확보돼 있지만 아직 많은 곳이 참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순천은 신청을 했는데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했고.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 이제 지방정부별로 시책과 사업 규모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와 특성을 효과적인 자구 대책으로 연계시키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국의 유명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맛의 도시 목포에서는 주말마다 화려한 불꽃과 바다 분수 공연이 어우러지는 해상쇼가 열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음악에 맞춰 바다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구성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인 목포 해상 W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달 초 시작된 해상 W쇼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고 되게 그 불꽃도 팡팡 터지고 되게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목포 처음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고요. 불꽃놀이 한다고 이제 놀러 오게 됐는데 다음번에 가족이랑 같이 오려고요. 바다 분수쇼, 불꽃쇼와 함께 열리는 창작 뮤지컬 공연 등도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예약 목포의 진수를 본 것 같아요. 최고의 최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는데 우연하게 여기 왔는데 너무 저한테 행운이에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해상 W쇼는 오는 11월까지 목포 평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한 주 기대에 못 미친 경기력으로 선두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기아로선 용병 투수들의 존재감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5경기를 치르며 2승을 챙기는 데 그친 호랑이들.
상위권 팀과의 맞대결에서 열세를 보이며 오히려 승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패배한 세 경기 모두 10점 이상씩 대량 실점을 하다 보니 팀 타선이 6점 이상을 내고도 승수를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2위 키움과는 3.5게임, 3위 LG와는 1.5게임 차.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놀린이 부상으로 아예 전력에서 빠져 있고 로니까지 부진을 거듭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내 투수들이 호투를 이어가지 않는 한 순위를 끌어올리기가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는 지난주에도 4할 7푼대의 맹타를 휘두르는 등 모든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NC와 창원 경기, 삼성과는 광주 경기를 치릅니다. 올 시즌 NC에는 4승 2패, 삼성과는 3승 3패의 상대 전적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 결과에 따라서는 4위 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타선은 여전히 뜨겁지만 마운드가 흔들리며 6월 승률이 5할에 못 미치고 있는 타이거스가 순위 싸움을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라남도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질환 원숭이 두창이 확산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심 사례로 접수돼 의사 환자로 분류되면 최근 원숭이 두창 국가 입원 치료 병상으로 지정된 국립목포병원으로 신속히 대상자를 이송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예비 병상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원숭이 두창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료기관에 홍보하고 상황별 시나리오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비가 지나면서 날이 흐리겠고요. 종일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시간당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비가 오락가락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5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도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나주와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2도 예상됩니다. 완도와 강진, 장흥에서 모두 한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3도, 고흥과 여수에서는 낮 기온 20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4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특히 남해 서부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늦은 오후까지도 파도가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